내가 좀 찌질했지. 언제는 웃보니 몸로비 한다고 씹어대다가 이제는 전 남편한테 가서 싸바싸바해서 일 좀 따오라고 난리를 치고. 나도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한가정 심정을 왜 모르겠어. 알지. 너무 잘 알지. 한가정님 있잖아요. 우리처럼 그 비빌 때 하다 없는 비빌 때 하나 없는 그 사람들은 돈이 웬수지. 안 그래요? 근데 있잖아,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. 나는요 포기했어요. 자부심 그딴 거는 우리 지호가 지키면서 살면 되고, 그래서 나는 개처럼 일해서 돈 벌 거예요. 나중에 지호가 알면 과연 고마워할까? 한과장, 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려고. 네, 한과장님 멋있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